마이크 테스트. 자, 오늘 주택법 552페이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은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를 좀 살펴본 바 있고요. 오늘은 이 주택법상 이 주택을 건설 할 때의 절차를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데요. 이 주택법상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되죠.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서 공급하고자 주택법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이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의 교도도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경우수와 관련해서 주택법은 이 단독택을 최소 30호 이상, 공동택은 30세대 이상, 대지 조성사업은 1만 종부대 이상, 이와 같이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해 나갈 때 적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 자를 주택 건설 사업 주체, 대지 조성 사업체를 합니다. 이때 이 사업 주체라고 하는 자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할애할 때 바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60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만약 그 건을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건이었다. 그러면 승인을 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던 사업 주체는 5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만약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 경우 5년 이내 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면 이 착수 기간을 연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장받게 될 때는 1년 이내에 보내면서만 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한번 출제한 바 있는데 3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틀립니다. 1년 이내에 보내면서만 연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 만약 이 기간 내 사업에 착수하려 할 때는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을 이렇게 착수하였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겠죠. 사업을 시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단독주택을 쭉 건설했다. 30호 이상. 공동택을 쫙 건설했다. 30대 이상. 대지를 이렇게 조성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시행이 있게 되었고, 공사가 완료되어지면, 공사가 다 끝났다. 완료. 사업이 완료됐다. 이거죠.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면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데, 사용을 하려 할 때는 바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가 바로 사용 검사를 신청합니다. 사업 주체가 사용 검사를 신청하게 되고요. 사용 검사를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신청하냐? 사용 검사권자한테 신청을 합니다. 사용 검사권자에게. 이렇게 사용 검사권자에게 바로 사용 검사를 신청하면 사용 검사권자께서는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사용 검사를 해 주게 되고요. 사용 검사를 받게 되면 그때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된 주택을 바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공급을 하겠죠. 공급받은 우리 국민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주택법은 이와 같이 주택을 건설해 나갈 때의 절차를 이렇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에 바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바로 1월, 2월 달에 본격적으로 기본서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세세하게 바로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만은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좀 흐름을 깨뚫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하려는 사업 주체라고 하는 자에는 바로 어떤 자가 있냐면은 바로 여기 보십시오. 국가도 이러한 사업을 할수 있고요.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통사, 그리고 지방사도 할수 있고요. 자, 얘네들이 이러한 사업할 때는 바로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해 나가게 될때 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사업을 단독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사업 주체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사업할 때 등록을 하지 않고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비등록 사업 주체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어요. 비등록 사업 주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자들이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통사 지봉사 얘네들 보니까 다 공적 주체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을 공공사업체로 합시다. 공공사업주체. 이런 공공사업체가 아닌 우리 민간인들이요. 바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려 하는 사업주체가 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그래, 우리 민간인들이 말입니다. 바로 이자들이 아닌 우리 민간인이 1년 동안 이걸 연간이라 하는데요. 1년 동안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건설을 하고 싶다.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1년 동안 말입니다. 건설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간 대지 조성 사업을 1만 종부터 이상으로 하려 한다. 그리 할 때는
미리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서 이런 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려 할 때에는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세 가지 서류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업을 하려 하려면 첫째 돈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자금. 이걸 자본금이라 합니다. 자본금을 법에서 요구한 그 정도를 준비하고요. 이 자본금은 이렇습니다. 자,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한다. 국장한테 그럴 때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한다. 그러면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기술자를 확보하면 되는데 기술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교재 553페이지 등록기준 나올 겁니다. 등록기준 보면 요건에서 박스 안에 자본금 3억 원 가운데 박스 553페이지 553페이지 가운데 박스 보면 자본금 3억 원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법인 이렇게 써보세요. 법인일 때는 바로 3억 원 이상 있음을 입증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명으로 사업자 등록할 때는 자산평가하기 바로 6억 원 이상 있음이 입증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2번 보면 주택건설사업자 이겁니다.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때는 기술자란 말을 기술인 이렇게 좀 수정해 보세요. 이번에 법을 개정했는데요. 기술자 그 말 두 간대 볼 겁니다. 이번에 기술자자를 인으로 수정하세요. 인 사람자. 그래 이 기술인을 요구합니다. 주택건설 여기 보세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려 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인 1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대지조성사업자로서 등록을 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인 1 이상을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무실을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사무실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을 받게 되면 그때 등록사업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등록사업자가 되었다면 그자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자도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사업주체라는 자는 이와 같이 공공사업체도 있고 민간사업체도 있다. 우리가 흔히 현대건설 회사 뭐 코아로 회사 이런 회사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라 합니다. 그래 이 주택법에서 등록사업자가 나면 민간건설회사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편하겠죠. 이런 자들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 아까 여기 이 자들 공공사업 주체라고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종사 지방사는 이런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연간 하려 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비등록 사업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민간인들은 등록을 해야 되므로 등록을 마치면 등록사업자라 합니다. 그래 등록사업자라 하면 민간사업주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왕이 나왔으니까 55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52페이지 보면 사업주체 이렇게 나와있죠. 사업주체 찬나 제일 위에 사업주체란 이 법에 따라 이 법은 주택법입니다. 552페이지 이랑해서 사업주체 첫머리 제일 위에 보아요. 사업주체라 하면 주택법에 따라 이 법은 주택법이란 말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자를 말한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사, 지방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한 대지 조성사업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3번은 등록했다고 치고 사업자 동안 쳐봐요.
약적으로 그걸 등록사표를 합니다. 3번.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 등록사업체에서 2항 등록대상 칼을 보면 등록사업주체 이 등록을 마치면 등록사업체를 하는데 등록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몇 호 이상 사업을 할 때 국장한테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을 하면 등록사업자란 값 20호 이게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연간 그 말은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단독택은 20호 이상 공동택은 연간 20세 이상 다만 도시형생활택과 원룸형주택과 그 다음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몇 세대 이상 건설할 때 사업함에 있어서는 등록을 해야 되냐 30세대 이상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형생활택을 공부했는데요 도시형생활택의 경우는 몇 세대 이상 건설할 때 사업자 등록하도록 되냐 30세대 이상 연간 그래 도시형생활택이 아니면 공동택은 20세 이상입니다. 연간. 그 다음에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지는 누구한테 등록을 하든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때 또함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지금 552페이지 보고 있는데 552페이지 보고 있는데 자 552페이지 거기 보면 등록을 해야 한다 옆에다가 말을 씁니다. 이와 같이 써보세요. 이와 같이 불러드릴게요. 이와 같이 등록한 자를 이와 같이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자를 한다. 이와 같이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자를 한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그런데요. 2번 2번을 가지고 두 번 출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등록사업체 나있죠. 다음의 각 사업주체 경우는 오른쪽에 1번부터 6번까지 말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박스 보면 이네들은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아니한다. 근데 시험에서는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틀려요. 오른쪽 보면 여기 국가하고 지방자산체 한국토요동사 지봉사 이 등록했던 등록사업자하고요. 바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 중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이라는 자가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네들을 공동사업주체를 하고요. 이와 같이 공동사업주체가 되게 되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지역하고 직장주택자분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등록사업자하고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가 있는데요. 고용자도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공동사업주의 지위가 인정되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록사업체라 할 수 있어요. 공동사업주체 공동. 자 이때 고용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주택자부터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두 번 출제했습니다. 누구는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등록 요건 이런 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 바로 가로 2번이 나오는데요. 가로 2번 봐보세요. 아까 이런 요건을 자 봐보세요. 이런 규모로 연간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장한테 등록을 해라 그랬죠. 이때 등록할 때는 세 가지를 준비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하더라도 등록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주택건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네들을 554페이지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보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네들은 민법상 제한능력자가 돼가지고 단독으로 유한 법률을 할 수 없도록 규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네들이 말이죠. 이런 연간 이런 사업을 20호 20세대 1만 정도 이상의 사업을 하려고 국토교통부한테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등록을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그 말에 문제아들이죠. 이네들은 문제아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3번 바로 부정수표 단속법이라든가 이 법이 주택법인데 주택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리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4번 부정수표 단속법 또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사업자 등록을 받아왔던 이 등록사업자가 말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을 말소당할 수가 있는데요. 말소당했다. 그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다시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가? 2년. 보이시죠?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을 신청했는데 임원 중에 위에 있는 결격사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범위일 때는 사업자 등록을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를 좀 봐두시고요.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555페 보면 등록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나올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처분 사유 나 있죠. 555페이지 하단부 처분 사유 보고 계신가요? 처분 사유 넘어갔는데 처분 사유 5 해가지고 거 보면 국토교통부장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이게 중인제 1과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딱 중요 표현 넘어가서 보면요. 자, 어떨 때는 이 국토교통부장은 그 등록사업자 바로 반드시 등록을 말소시켜서 퇴출시켜야 되냐. 1번 나오죠. 5번 두 가지. 1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한 것이 바로 판명났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시켜서 퇴출시켜야 되고요. 5번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등록증을 대여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하다 걸렸다. 그때도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도록 돼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통과. 오른쪽 넘어오셔서 557쪽 보면은 공동사업주체 나 있죠. 공동사업주체에서 1번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줄 거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본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밑에 큰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에서 동그란 1번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 가로 건너뛰어서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뭐 지자체 주공 직원과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바로 동그란 큰 3번 고용자와 등록사업자 나 있죠. 이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는 하이 한다 했다 체크요. 할 수 있다면 틀리고 의무적입니다. 이 고용자라는 자는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꼭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죠.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559페이지 주택조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택조합도 바로 주택법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조합은 별도로 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중요하다 하겠는데 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꼭 한 문제 나온다.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니까. 먼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다든가 하면 바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 이름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역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고요. 둘째, 직장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고, 셋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거기 나와 있죠. 주택조합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세 가지. 지역 동그라미, 직장 동그라미, 그다음에 리모델링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주택조합이라 하는데요. 이때 지역 주택조합을 보시면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하여 설립한 조합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지역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설립하느냐? 설립 주체가 나오는데요. 설립 주체. 설립 주체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만든 데 뭘로 만드냐? 이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 설판 조합을 말합니다. 이때 이 같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주택법에서는요, 그 같은 지역을 아홉 가지로 편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지역을 바로 여러분은 좀 짝짓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전 국토가 이렇게 크게 17개의 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17개의 시도와 관련해서 지역적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는 하나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준비해 가지고 지역 주택조합을 결성하려 한다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가입할 수 있고 인천 광역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도 가입해서 조합주택을 분양받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강원도는 별도의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별도의 하나의 지역이에요. 강원도는 별도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충청남도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대전광역시가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대전광역시하고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충남은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토지를 준비해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을 바로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도 가입할 수 있고 충남도 산하에 있는 지역민들도 가입해서 그 지역 주택자를 분양받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충청북도는 별도의 지역입니다. 충북은 별도의 지역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부산광역시 그리고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남은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 대구광역시하고 경북은 또 하나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강주광역시하고 전남은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북은 별도의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도 하나의 지역으로서 별도의 지역이죠. 그래서 전 국토는 크게 몇 가지 지역으로 편제되어 있는가? 아홉 가지 지역이다. 이런 걸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짝짓기를 해서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다음에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만은 여기 보십시다. 이 지역 주택 조합을 결성을 하려 한다. 그래서 이 조합 측에서 만든 조합 주택을 이렇게 이 주택을 하나 분양을 받고 싶다. 분양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조합에 가입하면 되는데 이때 이 같은 지역이라고 보는 그 지역에 몇 개월 이상 오늘 조합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이자들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아야 그 조합주택을 건설하고 하려고 하는 토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재지가 날 시면 시장한테 가서 군면 군수한테 가서 구면 구청장한테 가서 그 땅이 세종시에 있으면 특별자치시장한테 가서 제도이면 특별자치도의사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설립이 되는데요. 이때 오늘 설립인가를 신청한다 가정합시다. 그리할 때에는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미리 조합원을 모집해야 돼요. 모집해가지고 바로 법에서 요구하는 수만큼 모집해서 인가 신청해야 인가 받아가지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얼마를 모집하냐면은 자, 이 땅에다 주택건설 여기 들어보세요. 주택건설을 하려는 세대수가 1000세대다 합시다. 1000세대면 1000세대 대비 바로 얼마를 모집해야 되냐? 50% 이상 모집해야 돼요. 그러면 1000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면 바로 500명 이상은 모집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 여기 절반 이상을 모집해라 그 말에. 그래가지고 모집해서 인가를 신청하는데 여기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때 그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이렇습니다. 조합원은 바로 어떤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야 되냐면 오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날 기준에서 소급해가지고 이 지역에 아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지역주민이어야 돼요. 최소한도 미리 몇 개월 이상 거주를 계속 해왔던 지역주민이어야 되냐? 6개월 이렇게 6개월 계속 거주한 지역주민이어야 돼요. 그래야 조합 만들 때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자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합시다. 그랬을 때 이자에게는 주택이 여기 보세요. 주택이 아예 하나도 없는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이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중소형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자 이자도 가입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이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택자를 결성하고자 할 때는 바로 지역적 범위를 9가지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 지역주택자를 결성할 수 있는 같은 지역이라 보는 그 지역에 조합설빙과 신청 현재 계속적으로 몇 개월 이상 거주해온 지역주민이냐 6개월 이상 그리고 그 주민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인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소유를 하고 있는데 한 채 그것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바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주민인 세대주인자가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때 지역주택자를 결성하고자 할 때는 아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50% 이상으로 구성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때 최소한도 봐보세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30세대로 가정해봐. 그러면 30세대의 50은 얼마예요? 15명 아닙니까? 그렇죠. 15명 안 되고 자 원칙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도 이 조합원을 구성하는데 아무리 적게 모집해도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최소한도 몇 명 이상 모집해든가 20명. 자 그런 내용을 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조합설빙가를 신청하려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땅은 소유권을 확보하면 좋은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용승낙서만 받아와도 됩니다. 사용승낙서는 그 주택건설 대지 얼마의 사용승낙서만 받아와도 조합설빙가 내줄 수가 있느냐 8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559쪽에서 한번 볼까요? 559쪽 보면 자
거기 지역 직장 주택자부 설립인가 해가지고 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아라. 이 경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몇 퍼센트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든가 80 이 정도만 딱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그 쭉쭉 넘어가셔서 보면 561페이지를 보십시다. 561페이지, 56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 조합원 수가 나올 겁니다. 조합원 수 보시면 자, 지역 주택 조합은 바로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바로 가로 건너뜨서 몇 퍼센트 이상으로 조합원으로 구성해라.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몇 명 이상이 돼야 한다? 20명. 그것만 살짝 받으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563페이지 봅시다. 563페이지, 563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가로 1, 2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해서 1. 무주택자이거나 85평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로서 세대 줄 거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줄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가로 건너뜨서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소유 가로 건너뜨서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은 하나에 해당할 거 해가지고 넘어가서 보면은 1, 2가 나와 있죠. 1번 보시면 박스 안 들어가서 1번 보시면 끝에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세대주가 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면적 85평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 세대주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주택이 하나도 없는 자이거나 85평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고 가로 2번으로 넘어와서 이때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은 조합설 민가 신청 현재 그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이든가 6개월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역주택자본 그 정도를 좀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지역주택자비 올해 2018년도에도 나왔고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 지역주택자비 요즘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지역주택자비에 가입해가지고 이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여서 시사성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주택자비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 주택자본 이런 겁니다. 들어만 보세요. 이 다시 원점으로 가셔서 쭉 이렇게 다시 아까 원점으로 가면 어디냐면은 559쪽이 나옵니다. 559쪽 보면 그 박스 속에 직장 주택지 나와 있죠. 박스 속에. 이 직장 주택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설립하는 주체가 되냐. 설립 주체는요. 설립 주체는 바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만듭니다. 직장인들이 만들어 같은 직장에 같은 법인 회사가 있다. 국가 공무원들이 국가도 하나의 공법인이거든요. 이런 또 지방 자치단체도 하나의 공법인이거든요. 이런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바로 이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데요. 설립한데 같은 직장의 근로자들이 직장인들이겠죠. 그 직장인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직장 주택자부 경우에 한해서만 바로 이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여기 봐봐요. 지역 주택자부를 설립하게 되어 이 주택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주택법상 아까 이런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건설된 주택을 마련하고자 만듭니다. 이것은 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바로 설립하는 조합인데요. 그런데 직장주택자본 바로 그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직장주택자본,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마련을 하려고 할 때도 만들 수 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여기 보십시다. 이 국민주택을 여기 봐요. 국민주택을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을 받고자 하여서 바로 만들게 될 때는 만드는 절차가요. 이것만 하면 돼요. 관할 시장구 구청장한테 설립 신고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는가? 설립 신고. 이게 중요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 조합이 있다.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 조합 중 무슨 조합의 경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가? 직장주택조합만. 그럴 때는 설립 방법이 설립인가 받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되는가? 설립신고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런데요. 여기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익성이 강한 주택으로서 무주택 세대의 구성으로만 주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근로자들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해 나갈 때는 어떠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냐? 무주택자야 됩니다. 무주택자만 가입자기 인정해요. 그런데 이 주택법상 이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바로 건설된 주택을 말하고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이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을 마련해 나가고자 할 때에는 바로 어떤 자들도 이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근로자도 들어갈 수 있고 무주택자.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직장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 그래야 할 때는 이렇게 주택법상 바로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어진 주택을 말하고자 직장주택자를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설립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설립인가. 자, 그리고 이 직장주택자를 결성하게 될 때도요. 설립인가 받아서 직장주택자를 결성할 때에는 바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서 만든 만큼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때도 아까 지역주택자와 똑같이 주택건설을 하려는 대지에 바로 사용승낙서 사용권을 8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는 거 아까 똑같습니다. 땅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준비해서 우리 조합 만들 테니까 설립인가 좀 내주세요.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좀 내주세요라고 신청하려면 바로 조합을 모집해야 돼요. 그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되 바로 최소한도 20명 이상은 모집을 해야만이 됩니다. 아까 지역주택조합하고 똑같이 이것은. 자, 그 내용을 아까 보았던 건데 다시 한번 볼까요? 559페이지 559페이지 보면은 똑같습니다. 아까 지역하고 559페이지 보면 쭉 그 보면은 밑에서 넷째 줄 주택을 55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주택을 마련하게 하여 지역 직장 주택자부 설립가를 받으신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했죠. 넘어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넘어가서 보면 가로 2번 보면 설립신고 이게 중요해요. 설립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 체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무슨 자원을 만드시는가? 직장 거기다 포인트 직장 있다. 직장 주택자를 설립할 수 있는데 설립을 하는 자는 뭔 마음에 드는가?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뭐 한다? 신고 중에 신고하면 됩니다. 조합 설립 신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밑으로 넘어갑니다. 561페이지 보면은 또
동그라미 2번 조합원수 똑같은 건데 자 지역 직장이 나옵니다.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바로 50% 이상으로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몇 명 이상 모집해야 되냐? 20명. 똑같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563페이지 563페이지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권 해가지고 한 장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보면 가로 2번 직장이 나오죠. 직장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권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가로 1번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위 1에 해당해야 된다. 그 말은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 다만 국민주택에 따라 체크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하는 직장 주택조합은 누구만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무주택자. 이게 중요해. 무주택자. 그 다음에 남의 통과. 그 정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볼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가볍게 보겠는데 저기 559페이지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설립하냐면은 이것은 이렇게 공동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공동택. 이 공동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공동택이 지금 사용한 지 오래돼가지고 노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화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는 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는 조합이 바로 리모델링 주택자입니다. 공동택의 소유자 그때 체크해. 공동택 소유자입니까? 단독주택 소유자입니까? 공동주택. 단독택이 아니다. 이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다. 이번 코스에서는 그것만 딱 봐주시고 너무 많이 알면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만 봐주세요. 아, 이 리모델링 주택자분 누가 설립하는 거냐?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지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구나.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겠고 562페이지 볼까요? 562페이지 보면은 562페이지 그 박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박스 속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설립인가 해가지고 바로 리을이 보일 겁니다. 리을 찾았나요? 리을 보면 해당 주택 이게 이제 공동택이거든. 리을 해당 주택 거기다 공동택이 있는데 사용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여기 봐보세요. 이 공동택이 이렇게 최초로 신축되었어요. 이 공동택을 신축해서 사용할 때는 바로 이 규모가 20세대 미만이면 바로 건축상 건축을 받아서 사용 승인 받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 근데 이 규모가 30세대 이상이다. 과거는 20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만은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건설되어서 완성되고 사용할 때 사용 검사를 받고요. 30세대 미만이면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상 사용승 받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최초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노화되죠. 그래서 노화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리모델링은 우리가 지난주에요. 여기 보세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난주에 두 가지 행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뭐냐면은 대순하고 증축. 생각나요?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면 이렇게 가서 보면 돼요. 자, 같이 보고 옵시다. 549페이지 봐봐요. 540, 손 잡고 가서. 549페이지 봐봐요. 손 잡고 가서. 549페이지 보면 12 해서 리모델링 나왔죠. 12. 549페이지 12. 찾았나요? 리모델링 거기다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그냥 막 책이 돌아도 괜찮거든. 어차피 오래 쓰고 내년 합격은 버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너무 아낄 필요 없어. 리모델링 거기다 체크하고 대수선 찾아 박스 안에 대수선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한 쭉 가다 보면 증축이란 말 볼까 한 7번째 줄인가 증축하는 행위 보이죠? 거기다 체크.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해. 이 공동택을 대수선하거나 아니면 증축하는 행위가 바로 리모델링 행위인데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시장에서 구청장에서 허가 떨어져야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수는 몇 년이 지나야 되냐? 10년 지나야 돼. 10년. 그리고 증축 몇 년, 최소한 몇 년 지나야 되냐? 15년 지난다. 그걸 확인할 수 있어. 562표에 보면 나오죠? 찾았나요? 562표 보면 리을 해당 주택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로부터 다음 공립당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보세요. 공동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 조합을 무슨 조합이라 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 한다. 뭐라 한다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그래. 이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 때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아야 돼. 이때 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때는 서류를 준비해야 돼. 그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봅니다만 이때 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낼 때는 경과인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 경과인수. 바로 이것은 사용검사 사용승인 받고 나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증축인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1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수인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조합 좀 만들어도 인간인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그게 리을입니다. 리을. 경과인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데 대수는 몇 년 지나야 되냐? 10년. 증축은 15년. 보고 계셔요? 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니은도 한번 봐봐요. 니은. 이때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고자 조합설빙과 신청되려면 이 소유자들이 우리 돈 각 세대 각 출에서 리모델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결의증명서를 내야 돼요. 결의증명서가 들어가야 그래 조합설립해라 라고 설립인가를 내주는데요. 그때 니은을 봅시다. 다음에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넣어라. A.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1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가반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내야 되고 B. 한 동만 리모델링하려고 한다. 동 앞에 1이 숨어 있거든. 1동만, 101동만 리모델링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얼마 이상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되냐? 3분의 2상.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설립인가 신청서 내라라는 겁니다. 그 위에 다시 올라가 볼까? 가로 2번. 가로 2번 제일 위에 첫째 줄.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동그란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의 인가를 받으신 자는 인가 신청서에다가 다음 각호의 구분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바로 주택조합의 해당 주택 소재를 관한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우수, 구청장. 이내 너무 길잖아요. 5m 줄 쫙 꺼봐요. 5m 줄 딱 꺼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5m 줄 딱 꺼요. 끝나요? 이 5명을 이제 주택법에서는 약자로, 주택법에서 그러는 거예요. 3명으로 표현해버려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한다.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한다. 그따 체크해요. 이제 약자로 처리하겠다. 이거 주택법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 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박스 안에 있는 서류 1.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설립인가 신청서 내야 할 서류인데 두 가지만 여러분은 시험공부에서 알아두면 돼요. 두 가지 일단 결의증명서하고 경과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아하 경과 연수는 몇 년 지났고 몇 년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 내면 되냐 이거. 그리고 결의증명서는 얼마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내면 되냐 이 정도를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쭉 넘어가셔서 자 560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은 어디가 나오냐 560 9페이지 569페이지 5번 하나 볼까요? 569페이지 5번 569페이지 5번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부당한 비용을 환급 청구 이렇게 돼 있죠.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계약으로 전함에 따라 조합에 탈퇴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탈퇴한 조합원이라든가 잘못해가지고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계약으로 전함에 따라 부당한 비용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걸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가볍게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한참 넘어가도 되겠고, 자, 쭉쭉쭉 넘어가면 바로 575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575페이지 보면 사합객 승인 대상에 나와 있죠. 575페이지 찾았나요? 575페이지 사합객 승인 대상.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겠어요.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 나가는 절차, 주택 이런 대규모 주택 건설을 해서 나가는 절차를 쭉 아까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교재에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에서. 알겠죠? 잠시 쉬었다가 이걸 체크를 해보자 이거죠. 쉬었다 하겠습니다.